아이롱. 많이 늦었죠? 아니, 오늘 스케줄하고 오냐고. 늦었어요. 이사오가. 안녕. 영근이 형이에요. 잘 왔어요, 큐. 오늘 병근이 형 막 뿌잉뿌잉 큐 이랬던데. 이상해? 응. 왜, 볼 수도 있지, 내가. 아, 병근이 형 척하고 있는 거구나, 아직. 재밌게 해요. 네. 여기 케이스 이봐. 밀었어. 필드 뭐예요? 너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서 탔나? 입술 때문에, 그냥 입술 때문에. 안녕. 빠빠.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지금. 차에서 자다가 바로 와가지고. 오늘 엄청 덥지 않았어요? 오늘. 아, 오늘 진짜 더웠어요. 더운데 스케줄 했었어가지고 더위 먹었나봐요. 그래서 머리 아파가지고 그 타이레놀 먹고 왔습니다. 타이레놀이 헷갈리더라, 요. 헷갈리더라, 요? 헷갈리더라. 그 종류가 엄청 많던데? 뭐 8시간 그 있다가 먹는 것도 있고. 그네, 오늘 거의 떴더라요? 컴백한다고? 오늘의 TMI. 오늘은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고. 제가 최대한 티는 안낼 거예요. 안낼 거지만 혹시나 두통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만약에 좀 찡그리거나 그럴 상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그러게, 올림픽도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려나? 밥은 먹었죠, 밥은. 점심에는 부대찌개 먹었고, 저녁에는, 목소리가 맹맹거리지? 아닌가? 오늘, 나뭐 먹었지, 저녁? 충무김밥이랑, 뭐 먹었는데? 아무튼 뭐 먹었어요? 안경 어디 거야? 안경의 그 쌤들 겁니다. 그 스타일리스트 쌤분들 거. 이게 옷 정리하다가 찾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뭐 제가 보고 싶어서 왔지만 막 이게 막 1시간 반, 2시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몇 월이죠? 수요일. 수요일. 야, 내일은 벌써 목요일이에요. 일주일에 반이 지나갔네요. 진짜 시간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V앱은 그 승대는 없어요. 오늘 물을 많이 못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른 먹는 중입니다.
목이 잠긴 건가? 코가 맹맹거려요? 차에서 잠깐 자가지고. 아니 그거예요. 그거 블랙보리 물이에요. 커피 아닙니다. 내일은 스케줄은 내일은 없고 수업이 있어서 이제 좀 푹 자고 갈 것 같습니다. 비밀 아니야? 뭐가 비밀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뭔가 그 제가 뭐 잘못 말한 것 같잖아요. 나 뭐 말했어요? 안 말했는데? 나 뭐 안 말했어요? 말했나? 아 수업? 아 스케줄 없는 게 비밀인가? 아니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죠. 내일 수업 저녁에 있어요. 저녁에 있어서 저녁까지 푹 자고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패션? 오늘은 급하게 나오냐고. 그니까 스케줄 갔다가 숙소 가서 그 옷 입고 급하게 나오냐고. 그냥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짠. 아니 피곤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피곤한 건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한데 두통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였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긴 목소리도 괜찮은데? 아닌가? 느낌 있네요 잠긴 목소리? 나만 그래요? 아닌가? 네, 네. 내 맘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냐고요? 맞아요. 피치본들 맘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요. 잘 자야 달라고. 아, 저 요즘 그 어머님한테 톡이 왔었네요. 예, 켰어. 요즘 성시경 선배님 노래 자주 듣고 있어. 어디 또 어디 갔어? 슬픈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괜히 생각해보면 행복할까. 아 이것도 얼른 꼭 커버 올리기로 했었어요. 선배님도 컴백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시즌1한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편지도 썼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영상 편지 타임을 가져볼까요? 시즌1 때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로 제가 네이버 나우를 사랑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선배님의 심야 아이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선배님 보면서 선배님처럼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꼭 선배님처럼 멋있는 그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머리 새싹 같다 아닌가?
여기 하나 새싹 같지 않니? 아니, 새싹 같은데? 오늘 얼굴이 약간 옛날 얼굴 같아. 뭐 비슷할게? 파라다이스 로스트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저는 약속했던 것 같잖아. 이거 묻었네. 약속했던 것처럼 그 나중에 콘서트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중국인밥이랑 라면을 먹었네요. 빵만두 라면 저녁에 먹고 차에서 자가지고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끝내주는 라면을 먹었네. 그쵸? 아, 근데 맛이 없었어요. 왜냐면 라면이 맛이 없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까 가게에서 끓이는 걸 제가 특별히 안 되시면서 봤는데, 아, 없을만했어요. 왜냐면 라면을 끓이고 거의 뜨거운 물을 좀 넣으시더라고요. 사투리인가? 넣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맹맛이었어요. 너무 솔직한 거.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제가 뭐 항상 뭐 이제 스포 요정은 조금 내려놓겠다. 타이틀은 내려놓겠다 했는데, 아, 그건 뭐 조금 내려놓을 생각인데, 항상 이제, 아, 물론 뭐 혹시라도 실수 아름다운 그 혹시라도 실수로 요거는 저도 모르게 한 거였고, 진짜로 제가 조금씩 했던 스포는 뭐 물론 이제 안할 거긴 한데요. 좀 줄여야 돼요. 너무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 그냥 약간 이제 픽스분들이 좀 그래도 꽤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들으면 좀 기대감 있고 좀더 기다리는데 설레시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거였어요. 너무 줄이긴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현 선배님, 아, 백현 선배님은 물론 이제 연차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쉽게 하시는데, 전화 하면 혼나요. 아, 나 부었네. 웃는데 엄청 부었네. 아직 안 혼났어요. 안 혼났는데 스포를 더 하면은 혼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사랑니 빼봤어요? 아니요? 사랑니가 처음에 아프게 자랐는데 지금은 안 아파가지고 그 매복형? 사랑니가 아니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왼쪽 밑에 어금니 뒤에 저거 있는 사랑니 쪽은 음식 잘못 씹으면 아파요. 저쪽에 이제 딱딱한 거 씹으면 아파요. 컨셉 나온 지 말이야. 컨셉은 애초에 나왔죠. 네. 5살 현석이, 5명 현석이. 이거 항상 보는 것 같아요.
5살 현승이가 나왔죠. 귀엽잖아요. 오늘 브이앱은 약간 목소리도 잠겼고 하니까 약간 노래도 잔잔한 거 틀면서 이렇게 나른나른하게 재워주는 브이앱 어때요? 그게 맞는 노래라면 노래를 이 노래는 맘마미아 OST. 뭔 노래를 틀지? 누가 들어야지? 오늘 생일이신 픽수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그러다 진짜 잠들면 어때? 잠들어도 괜찮아요. 아 피자! 아 그게 조용히 사줄라 했던 건데 다 얘기가 그렇게 됐네요. 저는 진짜 물론 거의 제 브이로그 보시면 얘기한 것도 있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막 꿈이었었어요. 아 꿈? 그쵸 어떻게 보면 꿈이죠. 작은 꿈이었죠. 꼭 데뷔하면은 아 큰 꿈이었죠. 데뷔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었으니까 데뷔하면은 꼭 그 데뷔해서 챙겨야 될 후배들이 생기면은 꼭 챙겨주겠다고 그게 있었어요. 꼭 왜냐면 옛날 연습할 때 막 선배님들이 음료수가 뭐요? 음료수 하나만 사주셔도 진짜 너무 큰 힘이 됐었거든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진짜 응원해 주시면서 뭐 물론 뭐 먹을 거 사주신 그런 게 다는 아닌데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면서 그게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꼭 챙겨야겠다. 저를 챙겨야지. 픽스들은 언제 사주려고요? 언제든 사드리고 싶죠. 춥석이도 그러게요. 저도 벌써 후배가 생겼네요. 엑소 선배님들 노래 들었었어요. 그때 현성이가 뮤비 보고 있을 때 듣고 집 와서 선배님들 뮤비 봤었습니다. 안경을 없는 겁니다. 와플 마시고 싶다고요? 와플을 어떻게 마셔? 밀가루 반죽제로 먹어라! 죄송합니다. 졸리면 자도 괜찮아요. 제가 불 끄고 갈게요. 아 용인가 따라하는 거 그 브이앱에서 펜스 따라한 거 봤어요. 진짜 웃기더라. 웃긴 포인트가 엄청 많던데. 승훈아 용인 엥? 승훈 형 나 용인인데 우리 컨셉 뭐였더라? 용인은 승훈 형이라 안 해요. 승훈이 형이라거나 형이라 합니다.
땡. 맞아, 용이 진짜 잘하더라. 그 팬서 컨셉으로 한 거. 오랜만에 9살 쟤네 동생 어떻게 생각해? 픽스분들? 아빠 어때요? 9살, 와 진짜 어리게 몇 살이야? 3. 와 14살 진짜 어리다. 중1이죠 그러면? 중1, 와 중1 때 열심히 춤추고 있었어 저. 1, 9살 연상은 어때요? 어때요? 좋죠. 몇 살이야 그러면? 32. 뭐 어때요? 14살 32. 뭐 어때요? 우리 사랑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딘 선배님 닮았다고요? 고마워요. 아, 또 그런 말을. 아, 요즘 운동을 못해가지고, 아. 다 빠졌어요, 진짜. 나 10살인데 괜찮아? 아, 괜찮죠. 10살이면, 그, 몇 학년이야? 초3. 초3 때, 재즈 댄스 한번 배우고 있었을걸요. 빈 선배님은 안 보이시네요, 요즘. 소식이 없으시네요. 승훈이 형 나용인데, 승훈이 형을 바꿨네. 늦었다요. 영희는 문자로 말해주거든요. 감자돌이 같다고요? 감자돌이가 뭐야? 이상한 거죠. 감자돌이. 아, 귀엽네. 와, 그러면 요즘 학생분들은, 그러니까 요즘 뭐 초등학생분들이나 마시마로 몰라요? 요 캐릭터? 에이 설마 마시마는 알겠지. 설마 알죠? 모를걸? 하긴 나 초딩인데 알아. 안 돼요. 그러면 이건요? 뭐 있지? 졸라맨은 다 알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해서. 헐, 중3인데 모른대요. 마시멜로를 모를 수 있죠. 그쵸,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마시멜로 본 적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럴라고. 아이, 뿌까 알죠? 뿌까 알죠? 저는 어릴 때 좋아하는 캐릭터는 벡터맨이었습니다. 아, 중3도 뻥이라고요? 재밌네. 부루부루가 뭐예요? 벡터맨이 뭐냐고요? 왜 벡터맨을 모르지? 아! 아, 근데 금요일 아니구나. 아, 금요일이었으면 또 그 펜트하우스 보러 갔었거든. 벡터맨을 모를 수 있어? 어... 벡터맨 타이거, 벡터맨이, 벡터맨 베어, 우리가 간다! 벡터맨. 벡터맨님, 벡터맨. 벡터맨을 모른다고? 대박이다. 다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누가 진짜 뭐 나 뭐 중학생 뭐 나 그건지 모르겠어.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아, 나 머리가 너무 새싹 같은데. 이거 나 안 내려가야 돼. 인스타 사진 누가 찍은 거냐고? 저 인스타 사진 올렸어요? 아, 이거 지난번 올렸던 거? 굿네이버스 요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용이가 찍어줬어요. 용이가 이렇게 용화를 놔봐. 왜? 이러면서 사진 찍어줘. 아, 진영이 거 말하는 거예요? 진영이 건 모르겠어요. 용이가 찍어준 건가? 용이 작품 색깔이 아닌데? 아, 용이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용이가 찍은 건가? 모르겠네. 용이가 이렇게 이거 수평선? 그걸 잘 맞출 리가 없는데. 아, 놀리는 거 아니고요. 아, 매니저가 찍어줬나? 어, 나 사진 같은 거 안 올리는 진짜 오래됐다. 아, 저 아까 전에 진짜 그 이 글을 보고, 아, 아까 틀었던 날인데. 이 글을 보고, 이 글을 보고, 어? 난 언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글이냐면,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고 공부한다. 끝까지 봐줄 거면서. 우리는 근데 이거를 다 한 번씩 했어요. 왜냐면 미치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미 성공한 겁니다. 저도 빅스한테 미쳐있고 빅스도 저한테 미쳐있지. 머리 좀 가라앉았어요. 다행이네요. 아까는 와 진짜 말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여기 진짜 전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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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왔어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지금 약간 그냥 조금 그냥 이렇게 아까 이제 악! 악!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은 괜찮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게 반지요? 아하, 이거 도와주지 마시고요. 사이즈 때문에 이거 늘릴 수 있는 반지. 이거 뭐라 하지? 이거 무슨 반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는데 늘려서 여기다 끼면은 이게 제가 손이 좀 두껍다 해야 되나? 여기 자꾸 살이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가지고 불편했는데 여기가 제일 모든 반지들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끼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스마일 반지입니다. 이거 오픈링? 오픈링? 오픈링이래요. 오픈링. 여기 하면 딱 살 안 찝히고 딱 돼요. 여긴 찝혀 자꾸. 여긴 찝혀요. 오픈링 맞구나. 맞아요. 스마일 좋아요. 저는 웃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괜찮아요? 나 오늘 얼굴 너무 부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괜찮다고 해주네. 아 그럼 또 기분이 더 좋아지지. 치지 마요. 저 진짜 부어가지고 오면 그때도 이쁘다 해줄 거야? 아니잖아요. 진짜 부어갖고 오면 어떡하려고요? 진짜 완전 부어갖고 왔어요. 그래도 이쁘다 해줄 거야. 아, 물론 이쁘다 해주지만. 진짜 만약에 많이 부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요. 승아 너 많이 부었어.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카페 가면요? 저는 아 마시죠?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아 장난이고요. 저는 아 자주 마시고 아 만약에 먹었는데 카페를 또 갔다. 그러면 좀단 거? 딸기라떼 마실 때도 있고 가끔 이제 오늘은 좀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으면은 저거 저차 같은 거 마시고. 아 먹다 딸기라떼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루 만약에 카페를 두번 가는 일이 있으면은 하루는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점심에 먹었으면은 저녁에 커피 두 잔은 좀 힘드니까 라떼 마신다는 거죠. 근데 차도 그속 편해질 때속좀안 좋고 그럴 때차 먹으면 좋더라고요. 아우. 아기 픽스 인사드립니다. 오라버니. 그래. 이제 왔니? 안녕. 베이비 픽스. 아이, 좀 얼굴 그렇다. 안녕. 차다하게 마시죠? 차를 차갑게 마실 수 있긴 있는데. 엥? 차를 차? 마실 수 있죠. 마실 수 있나? 그랜마 픽스도 인사해. 픽스 인사했지. 아까 다 픽스한테 인사한 거잖아. 아 아이스티 차갑구나. 아 그건 약간 좀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캐모마일 티. 페퍼민트 티 이런 거. 던더스트립 봤다고요? 그래. 혹시 면허 있어요? 아령. 면허는 PX들이랑 나중에 따기로 약속해 놨는데요. 면허 없습니다. 동생 생일 지나면 동생 면허 따게 해가지고 동생 옆에 타게. 다른 노래를 들어볼까요? 입술이 이쁘다고요? 저는 제 입술도 좋긴 한데 저는 제 입술보다 제 입꼬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올라간 입꼬리가 좋아요. 그때 VFR 때 픽스분이셨나? 누가 그랬지? 지인분 중에 그러셨나? 아니 누가 그랬 픽스분이셨나? 그랬는데 그 뭐지? 입술 아 VF 때였던 것 같아요. VF 때 여기 이거 이 뭐라 여기 입꼬리 필러 맞았지? 뭔 소리예요? 제 거예요 그랬죠. 그때 VF 때였던 것 같아요. 픽스분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 이거 주사 맞은 입꼬리 아니야 해가지고 뭔 소리입니까? 제 겁니다 그랬었죠. 제 거예요. 제 보기에는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려면 자주 웃으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여기 픽스분 계신데요? 미안해요. 그거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제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입꼬리 그게 있어요? 입꼬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찾아봐야겠다. 아, 있네. 자주 웃으시면 됩니다. 자주 웃으시면 올라가요. 퐁퐁풀인 같이. 데이먼스인가? 아, 머리 가라앉아서 진짜 다행이다. 데이먼스 이어님의 AI라는 노래입니다. 데이먼스의 부산도 듣자고 하시네요. 부산? 저는 나중에 CIX 승우는 청주. 네, 죄송합니다. 부산이 어딨어? 아, 부산이 있네. 아, 사진도 진짜 부산 사진인가 봐요. 부산 사진 픽스분들도 되게 많지 않으세요? 부산 마지막으로 간게 작년에 동생이랑 놀러 갔을 때. 데이먼스 이어라는 아티스트님 노래를 잘 아시네요, 픽스분들. 근데 되게 좋네요, 다. 오늘 쭉 들어봐야겠네. 소은이 바다는 언제 봤어? 기억이 안 나요, 바다는. 바다 가고 싶죠. 바다 가고 싶다. 작년에 제 동생이랑 같이 갔었었어요. 청주 투어요. 청주 투어를 가신다면 추천드릴 곳은 일단 아까 데이먼스 이어님 노래 뭐 듣자 하셨었지 아까? 아, Yours였나? 아, 기억이 안 나. Yours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말했던 청주. 아, Yours 맞나 봐요. 청주 가면 일단 거기 제가 최근에 올린 소금빵. 거기는 맛집이라기보단 그냥 시간 되시면 가셔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소금빵인데 맛있어요. 여기 맛있고 청주의 복룡 불고기 여기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본점으로 가세요. 본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03번 길14. 이건 무조건 본점이에요. 아, 물론 본점 아닌데도 맛있긴 한데, 와, 여긴, 야.
본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평상시 먹는 그 삼겹살처럼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만약에 모르면 거기 계신 어머님들께 여쭤봐도 되고, 그 고기랑 간장을 주세요. 그러면은 고기를 일단 이렇게 다 넣어요. 고기를 넣고 그 간장을 부어요. 그리고 간장을 좀 적신 다음에 불 켜고 이제 이거 구멍 내고 그거 좀 빼고 다 익었다 하면은 먹지 마시고 이렇게 화질을 올리십니다. 화질을 올리고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 화덜이 삼겹살 같은 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늘도 넣고, 저 마늘 생마늘 못 먹는데 이거는 같이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못 드시는 픽스분들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다 익혀서 상추에 싸 먹으면은 퍼펙트. 숨은 이름 서비스가 있을까? 아니요, 거기는 제가 아는 어머님들이 아니어서 서비스는 없습니다. 거기에 소주야, 소맥이야, 맥주야, 뭐야, 누굴 곁들여야 돼. 아, 술은 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잖아요. 우리 에이핏들도 있고 하니까 술은 드지 마세요. 콜라, 아, 콜라도 많이 안 좋네. 물 드세요, 물. 물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먹고. 아, 근데 요즘 또 청주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밥집이 다 맞아, 사람 많을 거예요. 아, 그것도 먹어야죠. 청주 미친만두. 그거는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만 꼭 드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매워요. 어, 노래가 다 좋으시다, 근데. 노래란다. 만두 진짜 매워요. 청주 성황길 맛집. 아, 근데 저도 청주 안간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갔다 온,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알던 그 밥집들하고 그게 달라가지고 청주 갔다 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생각나면 또 바로 말씀드릴게요. 귀걸이 무슨 열쇠야? 아무 열쇠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패션 아이템입니다. 패션 아이템. 사진 찍을까? 안경 쓸까? 머리가 완전 부지시하네, 지금. 머리 안 감았다뇨. 스케줄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와서. 아, 물론 일하고는 씻고 못 왔지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이거 다시 찍어봐요. 저는 셀카 찍을 때 맞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폰캐 나랑만 아닌데? 폰캐 승훈인데? 승훈? 아 나랑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셀카 찍을 때 꼭 하는 거죠. 저는 왼쪽 얼굴로만 셀카 찍어요. 물론 제가 오른쪽 얼굴 좋아하지만 저는 왼쪽 얼굴을 더 좋아해서 항상 보면은 왼쪽 얼굴 거예요. 셀카 보시면. 괜찮네. 반말 해달라고? 반말이 좋아? 반말? 반말? 반말이 좋아? 아, 더 친근해서 좋은 그런 건가? 그래, 뭐 반말 뭐 하면 되긴 하는 거긴 한데 뭐 품에서 자주 반말하니까 반말? 그래 반말? 하지 뭐 반말하면 말이 좀 없어질 텐데. 뭔 얘기할까? 반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다정한 선배 스타일. 반말? 밥 먹었니? 공포영화 좋아해요. 아 좋아해. 나 공포영화 좋아하지. 근데 잘 많이 보진 않아. 왜냐면 잘때 무서워가지고.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귀신 본 적도 없고 가위 눌린 적도 없고 해가지고 에이 뭐 이런 거 없지 했는데 그 여기 숙소에서 잘때 시대 모여가 건드렸다 했잖아. 누가 처음 만져진 손길.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공포영화 잘 안 봐. 어색하니 내 반말? 로봇 강지 같아? 응, 미안. 허니 어제 무슨 향수 써? 저는 그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그 아쿠아 디 파르마 거 미르토랑. 아 미르토 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르토 그거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거 아,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이거 자고 있는데 친 거 사투리로 반말 걸어? 사투리가 없어 성준은. 그냥 뭐 성준 진짜 뭐 그런겨 그런거지. 내가 VM에서 말한 적이 없구나. 아 말해줬어요? 아, 말해줬어? 미안. 아 그땐 진짜 무서웠었는데 진짜 처음 저를 건드리는 손길이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있었던 귀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으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착하신 것 같아요. 무섭네.
형님 국내 여행 가면 어디를 데리러 가고 싶어? 그러게요. 저는 안 가본 데도 많이 있어서. 아, 그러게. 난안 가본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행이라면 다 좋지. 귀신 픽스들이 쳤어요. 아, 근데 그때 여기 저 쳤잖아요. 근데 손길이 남자였었어요. 무섭다 갑자기. 뭔가 좀 손이 두껍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톡톡이 아니라 약간 조금 힘도 셌고, 제가 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 두껍고 퍽퍽. 아, 다 생각해도 손 좋네. 애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맞는 거가 애들은 아니었고. 아, 병근이 형 아니에요. 병근이 형 아니야. 병근이 형이랑 시영이도 절대 아니야. 분명히 게임하고 있었고, 걔네는. 애들 손길이 아니었어. 근데 요즘은 그거. 아, 없어. 무서운 꿈도 안 꾸고, 귀신도 안 나오고. 그거 있었지, 어젠가? 엊그젠가. 뭐, 딱히 뭐 무서운 그건 없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 떠질 때 있잖아. 갑자기 눈 떠져가지고, 자고 있다가 눈 떠지면, 딱 보면 시커멓잖아. 시커먼데 이제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건 있었지. 그래서 바로 그냥 휴대폰 후레쉬 피 아무도 없어가지고 짜증 다시 샀어. 이게 피곤하고 그러면은 가끔 피곤하고 그러면은 가끔 보는 것 같아. 이게 조금 좀 기가 약해졌어. 이분 노래 너무 다 좋다. 이 노래 좋은데요? 데이먼스 이연님의 나이트. 아, 그리고 불 끄고 폰 많이 하지 마세요, 백수분들. 요즘 최근에 엄마가 핸드폰을 좀 많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핸드폰 잘안 보시는데, 핸드폰 불 끄고 많이 보지 마세요. 저도 이제 평상시에도 맨날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 켜고 브이앱 보세요. 얼른 켜고 오세요. 아, 얼른 켜고 와. 켜고 와! 진짜 안 좋은 거래, 그게, 눈에. 진짜 눈에 안 좋아요. 눈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눈 관리, 나뭐 봤는데, 오른쪽 5초, 위에 5초, 왼쪽 5초, 아래 5초, 반대로. 아래. 봤으면, 이제는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봐요. 세바퀴쯤 갔으면 반대로. 하고 이제 멀리 있는 거 휴, 보면 돼.
막 멀리 있는 산 이런 거. 엄마가 알려줬는데 했으려나? 그냥 넘긴 거 같던데. 저 봐야 돼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잠깐, 이거 하면 돼. 얼마 안 하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요거 합시다. 알았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 하고 있어요. 엄마도 했대요, 지금. 또 이게 운동, 눈 운동이라고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러면 눈 아파요. 그러니까 살살. 오늘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엄마 요즘 플랭크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플랭크 하셨다. 모자도 갖고 오긴 했는데. 엄마 그게 보고 계신데요. 먼저 쓰고 마무리해볼까? 캡처 타임. 아, 모자 안 쓰고 하나 하고 모자 쓰고 하나 하고. 일단 이렇게 한 상태로 캡처 타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넘버 원! 뭐 하죠? 이겁니다. 넘버 투! 뭐 하지? 넘버 쓰리! 넘버 포! 넘버 파이! 모자를 쓰고 있어. 아, 진영이 사는 용이가 찍은 거래.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MVP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승도프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잘 자요.